오늘의 요리 완두콩 잔멸치밥과 토마토 냉된장국을 다시 살펴볼까요? 완두콩 잔멸치밥은 우선 물이 담긴 냄비에 완두콩, 소금을 넣어 6분 정도 삶아주세요. 완두콩이 삶아지면 냄비째 찬물에 담가 식혀줍니다. 잔멸치는 물에 살살 헹군 뒤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찬물에 30분 정도 불린 쌀은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뚝배기에 불린 쌀, 잔멸치를 넣어 고루 섞어주세요. 여기에 다시마 우린 물, 청주를 넣고 7분 정도 끓여줍니다. 단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불을 조절한 뒤 12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삶은 완두콩을 넣어 10분 정도 뜸을 들여주면 완두콩 잔멸치밥 완성! 토마토 냉된장국은 먼저 물이 담긴 냄비에 디포리, 대파, 다시마를 넣고 12분 정도 끓여 미국물을 만들어줍니다. 건더기를 걸러낸 미국물에 된장과 다진 마늘을 곱게 풀어넣어 4분 정도 끓여주세요. 냉동실에 넣어 차게 만든 된장국물에 소금, 후춧가루를 섞어줍니다. 토마토는 10십자로 칼집을 낸 뒤 끓는 물에 데쳐주세요. 데친 토마토는 얼음물에 식힌 뒤 껍질을 벗겨줍니다. 껍질을 벗긴 토마토는 먹기 좋게 8등분해주세요. 그릇에 토마토를 담은 뒤 차게 만든 된장국물을 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채썬 오이와 송송 썬 쪽파를 올려주면 토마토 냉된장국 완성! 오늘의 요리 완두콩 잔멸치밥과 토마토 냉된장국으로 가족을 위한 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이제 시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네. 하나는 뜨거운 돌솥에 올라와 있고요. 네네. 하나는 또 시원한 느낌, 네네. 냉탕 온탕의 느낌이 나는데요. 자, 네. 먼저 그러면 완두콩 잔멸치밥부터 네.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비비셔야 됩니다. 네. 네. 멸치들이 중간중간 튀어나온 느낌이 네네. 참 보기 좋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아, 네, 전 제일 떨립니다. 완두콩들이 네.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불린 다음에 네네. 불린다는 표현이 맞나요? 뜨거운 물에 익힌다. 익힌 다음에 네. 바로 얼음물에 이렇게 해서 그런지 색감도 그렇고 식감도 그렇고 씹으니까 아삭아삭함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고소하고 단맛도 네. 그러면서 단짠단짠이 있는 게 멸치의 그 짭조름한 맛과 네. 완두콩을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우러나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짠단짠이 함께 묻어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멸치가 아까 물에 한번 데치기도 하고 네. 참기름을 또 입혔기 때문에 네, 네. 전혀 비린 맛이 안 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그 건강의 맛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국도 한번 떠서 드셔보시면 이게 네. 네. 지금 드시는 것보다요 네. 내일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네.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연 된장과 토마토의 만남. 네. 이렇게 하셔서 토마토 딱 떠서 드셔보십시오. 된장은? 네. 시원한 된장도. 네, 그냥 우리가 늘 먹던. 네. 네. 그리고 뭐 일식집 가면 네. 같이 나오는 그 맛. 아, 예. 네네네. 그 맛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같이 드셔보십시오. 아,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어떡해요. 네. 자. 잘 배워서 드셔보십시오. 어울립니까? 왜 이런 맛이에요? 네. 건강해지는 맛. 어울리는데요? 네. 저 사실 된장이 좀 짭조름해서 토마토랑 어울릴까 싶었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고요. 네. 왜 토마토랑 된장이 어울렸는지 네. 그 느낌을 알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국수를 말아가지고 차갑게 드시면 더 맛있고요. 네. 오늘보다 내일 드시면 더 맛있는 거. 아,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사실 국물만 살짝 먹었었잖아요. 네네.
그냥 된장보다도 이 토마토의 어떤 그 과육이라고 그러나요? 네네네. 그게 빠져나와서 그런지 네. 그냥 짠 맛이 아니라 좀 시원한 시원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또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태어나서 또 이런 음식도 먹게 되고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특이 시원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활용 만점 매실청과 새콤달콤한 소스로 입맛 당기는 매실소스 문어튀김 기대 많이 해주세요.